여기가 미칠 듯이 뛰어가지고. 네, 저도 지금 떨려요. 그래요? 네. 제가 떨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너무 아니요. 우리의 잘할 수 있다는 그 한마디 해주세요. 시작할까요? 디모텔 추억으로 남는 좋은 작품 그리고 안녕하세요. 18의 순간에서 최준우 역할을 맡은 배우 옹성우입니다. 최준우입니다. 최준우라는 역할은요, 고독이 습관이 된 그런 친구이고요. 겉으로는 굉장히 차가워 보이고 공감 능력이 부족해 보이지만 아침에 자전거 타고 오다 주문아 사실은 알고 보면 귀엽고 아 진짜 안 가고 싶다 엉뚱한 매력이 있는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길게 와 안 되는데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전학을 오게 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준우의 일상 아, 저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 왜 아닌 척해 내가 모르는 줄 알았어? 무슨 말이야 기대해주세요 이걸 유사라고 한 거야? 드라마 18의 순간에서 유수빈 역할을 맡은 김양기입니다 넌 다 가졌는데 그 힘만 잘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해? 그거는 엄마 희망사항이시고요 네 제가 맡은 유수빈이라는 캐릭터는요 당찬 면모도 있고 내일부터 안 간다고 이사죠 갈 때 가더라도 우리 책임은 다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하지만 그 속에서도 18 아이의 그런 사랑스러운 투정들도 보이고 아 나 싫어 진짜 왜 자꾸 때려 굉장히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해질 줄 아는 우리도 들어와 멋진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수빈이의 모습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휘 형 역할을 맡은 배우 신승호입니다. 마휘 형, 반갑다. 제가 맡은 휘영이라는 캐릭터는 헷갈리겠다. 모르는 건 언제든 물어보고. 완벽한 겉모습과 달리 콤플렉스로 인한 내면의 어둠이 좀 가득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반성문 다시 써오라니까 야 최준우 야! 초짜 선생님 오한결 역할을 맡은 배우 강기영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맡은 오한결이라는 캐릭터는요 사회 초년생으로 조금은 부족한 태호야 준우도 미안해 준우야 아이들하고 부딪히면서 박수 사명감이 생기는 선생님 역할로 그려질 것 같습니다 같이 성장하는 모습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선생? 스피나 이제 부터 우리 달리 몇 초야? 우리가 해 그냥 과연 우리 친구야? 나 진짜 대박 짱나 야! 잘하는 거 없으면 여기 취지가 안 돼 네, 18의 순간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보시면서 함께 웃음이 나오는 장면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청춘들의 성장하는 모습들을 담백하게 담아내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드라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JTBC 월화 드라마 18의 순간 7월 첫 방송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채널 고정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